여러분들 ASS 타리그 예,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 근데 저 살 빼는데? 형 저 근데 오늘부터 살 빼기로 했거든요. 아 어떡하지? 형님 때문에 먹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 내일부터 여러분들 진짜 뺄게요. 내일부터 진짜 뺄게요. 내일 진짜 무조건 여러분들 은어보고 전하세요. 은어보고 점심때 내 집 오라 하세요. 헬스장 등록하러 가게. 내일부터 바로 뺄게요. 진짜. 오늘 빼는 건 재미없어. 진짜. 인정? 아 우리 또 애 꼬부각이 또 백국에 왜 아우 또 백국이 감사드리고요. 사다리요 형님? 왜요? 사다리? 형님 무슨 아 사다리 안하고 그냥 시킨다고요 형님. 괜찮아요. 족발 그냥 시킬 때 그냥 챙겨주세요. 인정? 형님 왜냐? 5초 남았어요. 싫다고요? 진짜. 스폰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S게이머들끼리 하는 거 진짜 재밌거든요. 예.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이, 설마 알이 왔겠어. 아이, 진짜로. 아우, 상수경이 와, 왜 이렇게 침침되십니까, 진짜. 아, 이 족발 바로 시킬게요, 형님. 아, 방송 2017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아, 예? 입스의 봉준승. 감사합니다. 진짜, 아들이기는 아버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져주셨어. 인정? 예, 와 있는 상황인데, 예, 오늘 그 기세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될지,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찍은 그렇죠. 연보성 선수가 계속해서 직진할 수 있을지 네. 예, 궁금합니다. 예, 최근에 연보성 선수는 기대 이상의 실력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여기 감전동 플레이를 한다라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예, 뭐 연계비라고도 불리우고 있는 아, 연보성 선수인데 인기가 그 많아지는 것도 이 많아지는 거지만 실력도 아직 그 살아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 무대 승리 따내고 ASL의 상을 지금 누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 대진 상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조 추첨을 통해서 이 8명 선수의 자리가 결정이 됐지요. 오늘 첫 번째 대결 2017년 첫 번째 대결은 김태경과 연보성 선수와 대결 펼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재욱 조일장 선수의 경기가 내일 바로 있게 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일요일에 이영호 선수와 김승현 선수의 대결, 그리고 이제 또 화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 송정구와 이재동의 대결로 8강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김태경 선수, 연보성 선수 조에는 도재욱 선수, 조일장 선수가 좀 있고 마지막 주어는 송병구 선수, 이재동 선수. 이 조추첨이 끝나고 난 이후에 송병구 선수 3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예, 서현지 씨가 예, 엄청난 걸 해냈죠. 종족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프로토스들을 좀 죽음에 빠뜨려 버린 장군님이 되는 바람에 이게 좀 그래 쉽지는 많지만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그 각오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일경기 김태경 선수, 김태경 선수, 연보성 선수에서 대결 펼치게 되거든요. 자,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밥 먹었다고? 또 먹어라 친구야. 그래 친구야 그래. 먹고 뒤지자. 그래. 와 개 멋있다 와. 진짜. 와 재밌겠다 진짜 와. 안녕하세요. 와, 8강 첫 번째 경기. 인터뷰 시작하네. 인터뷰부터 하네. 와, 느낌 있네. 안녕하세요. 서현지입니다. 저는 지금 8강 1경기에 출전하는 두 주인공이 한복 오종을 했네. 김태경 선수를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두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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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김태경 선수. 김태경 선수는 상대 전속도 많이 앞서고 있고 또 AS에서 캐란전 성적이 굉장히 지금 좋아요. 9승 2패 82.8% 승률이에요. 엄청난 승률을 갖고 있는데 오늘 승리 자신 있으신가요? 원래는 자신 있는데 요새 보성의 기세가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네. 네, 좀 무섭네요. 비꼬네요. 김태경 선수를 지금 움찔하게 만드신 연보상 선수. 네. 네, 연보상 선수는 16강에서 두 강력한 프로토스인 또 정윤종 선수와 진영아 선수를 잡고 올라오셨잖아요. 오늘은 더 강력한 김태경 선수를 만나게 됐어요. 일단은 다른 토스랑 좀 태경 형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의미 없을 것 같고 나름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형들아. 유출 아닌가요? 아니, 뭔가 그냥, 생각해오신 그냥 뭐 실력적으로 구성이가 청바지 패션이 네. 좀 놀 줄 아는 분이에요. 태경 선수는 또 현역 시절 다전제에서도 또 좋은 성적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총 15번의 다전제 중 10번의 경기를 승리하셨어요. 다전제에서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첫 경기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 경기? 네, 항상 첫 경기 이기면 올라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다전제인데 어떻게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건 게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염 선수, 최근에 이용호 선수랑 김태균 선수랑 합방하셨잖아요. 네. 합방 김태경 선수만 안 만나면 네. 나는 4강 진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술에 취해갖고 말한 거거든요. 농담이고요. 네. 김태경, 이영우 선수만 아니면은 자신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보니까 막 오메킴도 있고 8강에 네. 그래서 아 이거 좀 너무 센 상대 만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붙고 싶었던 상대가 김승현님이었는데. 네. 농담이고. 태경이 네. 형, 영호만 아니면은 솔직히 자신 있어. 나머지는 상관없었어. 나머지는 다 상관없다. 네. 근데 김태경 선수를 만나고 말았네요. 네. 김태경 선수는 또 현역 이후에 출전하신 대회에서 모두 8강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셨어요. 이렇게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자신만의 비결이 있을까요? 항상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좀 운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근데 좀 대회 때 더 잘 되는 느낌도 있고요. 네. 자신감이 상당하시네요. 멋있다, 진짜. 마지막으로 연보성 선수는 네. 이번 경기에서 또 벤젠을 섬다운 시켰어요. 네. 벤젠은 김태경 선수가 12승 3패로 네, 맵 다승 1위에요 지금. 네.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 벤젠은 좀 맵이 안 좋아요. 테란이. 그래서 네. 가뜩이나 김태경이면 아예 못 이길 것 같아서 변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썸다운 했죠. 영향을 좀 미쳤다? 네, 많이 미쳤죠. 오, 많이 미쳤다. 네. 끝으로 이제 두 선수 봤다. 오늘 각오랑 또 새해인데 덕담 한마디씩 나눠볼까요? 먼저 김태경 선수부터 해볼까요? 이제 새해 첫 경기인데 제가 또 겨울에 좀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열심히 준비했고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연보성 선수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방송만 집중하게 할게. 방송만 집중하게 할게. 또 이렇게 들어봤는데 전 좋아요. 네, 화답해 주셔야죠. 태경이랑 네. 또 친한데 아무튼 또 승부의 세계는 또 승부니까 네. 하고 이제 끝나고 뭐 같이 밥 먹기로도 했는데 네.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선수 멋진 경기 역시 보라 BJ와 게임 BJ는 마인드가 달라요. 한 선수는 게임 얘기하는데 한 선수는 게임 끝나고 밥 먹을 준비하고 있어요. 와 멋졌다. 역시 보라 BJ 솔직히 말해서 침묵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밥 먹는 거 좋아해요. 네 오늘 1차전 근데 맵 봤을 때는 3선승제 네. 우리 하나씩 제거가 됐고요. 그다음에 맵을 제외하고 1호세트 추천 나머지 남은 맵으로 2차세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연보성 선수 입장에서는 벤젠을 이제 썸다운을 했고 김태경 선수 여러분들 마이크 소리랑 해설 소리랑 적당한가요? 여러분들 이 두 번 사용이 전체 세트에서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 수 있으나 연보성 선수 입장에서는 데미안 2에서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평양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데미안 2는 반드시 잡아내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 서킷 브레이커 벤제일 따라오기 때문에 그냥 셧다운 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두 번째 경기에 좀 힘을 실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연보성 선수는 위기 상황에서도 이 괴력을 발휘하면서 경기를 따낸 모습이 대풍에는 토스가 좋고 데미안은 테란이 좋고 서킷은 반반 벤제는 토스가 좋고 대풍은 테란이 좋기 때문에 맵은 아무래도 이 테란이 연보성 선수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이어서 경기 펼친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선수 이번 경기 역대급의 컨트롤이 보여줬거든요. 5경기 태풍 제정제이를 확 뒤집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어요. 네, 뭔가 이제 피지컬에 극한을 보여줘서 이번 대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를 플레이로서 보여줬었죠. 네, 확실히 김태경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우승을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야, 각오 한마디 보라 BJ나 하세요. 와, 경기 나왔기 때문에 각오 한마디에 보라 BJ나 하세요. 생각하고 머리 속에 생각하고 왔을 것 같아요. 세란다 승률이 너무 높아. 보이는 라디오 BJ나 하세요. 승리 연보성에게 전한 한마디예요. 예, 그럴만한 자격이 충분하죠. 아, 이번 시즌 태경이 근데 온게임에서 세란 상대의 그 성적도 굉장히 좋고 지난번 보여준 그런 태경이 형 온게임의 스타일이거든. 우승 못했죠. 보라 BJ가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그렇죠. 연보성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경기는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 시즌에 그 4강의 주인공이 그러면 저랑 똑같네요. 저도 온게임 내 스타일이고 우승 못했거든요. 연보성 선수 4강 유지기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연보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한동안은 봉준이한테 참을게요. 어제 개처발렸기 때문에 한동안은 봉준이한테 약간 좀 바디를 잡아줄 수 있는 와 각오 한번 약간 보정이 계속 밀리는 느낌인데 계속 친한 거를 계속 어필하고 있는데 보라 BJ 특징이에요. 저도 영호랑 친한 걸 계속 어필하거든요. 이게 보라 BJ 특징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아주 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네, 침묵 BJ. 해설 조금만 줄여드릴까요? 오케이. 예, 다른 스타일의 프로토스는 모두 다 제압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됐나요? 될 수밖에 없는 게 상대가 김태경이거든요. 예, 하지만 김태경 선수의 그 세트 일단 보성 형의 약간 그 토스전 약간 스타일을 얘기하자면 되게 튀어나오거든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홍수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 튀어나올 때 타이밍을 잡았을 때 어떻게 막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 틈만 보면 바로 튀어나오고 해설 조금만 올릴게요. 오케이. 시청자 수가 늘다 보니까요. 상당히 자신감이 생겼. 인정? 오케이 인정. 이제 됐어. 딱 됐지. 오케이. 긴장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 아, 더 키워야죠. 더 유명한, 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 왔어? 위해서라면은 인기, 그 인기 관리도 중요한데 이게 떨어지지 않으려면 와, 지금 많은 팬분들 지금 자리에 앉아 있네요. 김태경 대 연보성, 연보성 대 김태경 MBC 내 대결 기대되네요 진짜. 연보성 선수는 김태경 이수대씨 승리단에 수 있을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게 오전 3선승제다 보니까 반짝이거든요. 1세트 경기를 잡아낸 자 누가 될지 김태경 선수는 그토록 바라는 우승을 이번 시즌에 할 수 있을까요? 자, 두 선수 경기 중에 마쳤습니다. 시작 사인 나왔네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1세트 대결의 시작! 탈선은! 첫 경기 진짜 다전제 첫 경기 와 다전제의 첫 경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와, 첫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스 김태경 선수죠. 오늘 엄청난 경기를 선보이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상대는 누구보다도 자기 잘 알고 있는 연보성 선수예요. 근데 빌드를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쪽은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이 다전제에서 어떤 빌드를 쓸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와, 오, 멋있다. 이 소년의 보성이 형 잘생겼었다. 보성이 형 선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선수를 평가를 받고 있는 김태경 선수를 잡아내야죠. 네, 굉장히 클래식한 그 깃발이죠. 예전 아이디에다가 예전 얼굴입니다. 그 연보성 미지 시절에 정말 귀엽던 시절에 그런 사진이네요. 과연 아니 근데 김태경 선수가 대회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크 빌드를 자주 사용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다섯 경기 중에서 한 다크 한 두 번 정도 쓰지 않을까. 많으면 두 번 정도 쓰지 않을까. 찾았어요. 찾았어요. 자, 이분 드리겠습니다. 네, 드릴게요. 저희 약속을 지킵니다. 네. 다섯 번째 거 찾았어요. 달려왔다는 건 사실상 거 못 믿겠고요. 그렇죠. 예, 저렇게 증거 자료를 첨부해 주셔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좀 계속 오신 분들에게 좀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저분은 찾는데 1년 걸렸어요. 근데 제가 볼 때 태풍의 눈, 태풍전 가로는 테란이 괜찮거든요. 멀티머피가. 왜냐하면 3령이 쪽과 그 상대 이제 토스가 공격하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깨비로. 자, 보면 이제 용깨비랑 염깨비의 지금 맞대결이라고 많은 분들 기대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하. 힘들다 그래요. 이런 이런 아. 양 선수들도 고인승 따라가거든요. 와, 거의 뭐 마지막 리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배럿 더블로 시작합니다. 오, 그리고 공식적 상대전적 연보성이 두 판 이겼네요. 보시면 드릴게요. 딱 맞으면 ASL 딱 맞으면 드릴게요. 김태용 선수 일단 태용님은 되게 무난하게 가는 필드고 이제 보성이 형은 배럿 더블로 쫓잖아요. 그러면서 토스는 이제 포워 서치 하면서 이제 보고 맞춰 가겠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약간 좀 첫 번째 판은 둘 다 무난하네. 그냥 운영으로 약간 준비한 것 같아요, 두 분 다. 전적을 살펴보면 김태경 선수는 10승 5패고요. 연보성 선수는 1승 2패입니다. 현재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여기 이제 캐논 같은 거 아니 그 파일런 같은 거를 이제 그렇죠. 헤이크를 주고 가는 게 좋죠, 이럴 때는. 서치를 빨리 갈 때는 저기 파일런은 두 번째 파일런을 딴 데 지어 줘야지 테란이 이제 SC로 정찰 왔을 때 조금이라도 좀 더 헷갈리게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경기를 내 준다고 하더라도 자, 일단은 뭐 1월 달에 들어가서 뭐 유격이 쉽네 안 쉽네 지금 싸우고 계신데 존나 미필 티 내지 마세요 진짜로. 예, 어차피 가봤자 그냥 똑같습니다. 방향으로 정찰을 가면서 시야 확보 겸 뭐 나중에는 뭐 전진 건물까지도 뭐 고려도 해볼 수 있는 이렇게 파일론 지어가면서 일단 저 배럭 스위치 보면서 배럭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채팅으로 이제 군대 얘기 싸우는 거 예비군 3년차 이상은 진짜 신경도 안 쓰거든요. 일찍 가서 전질로봇 상대방의 위치도 파악을 아 전질로봇가 아니 그냥 파일런 그냥 파일런만 짓는 것 같아요. 파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전진로봇하기에는 좀 약간 시간이 느린 것 같은데 근데 팔 근데 이거 사업 전진로봇 할 만한데 그냥 가네요. 시야 보로 해놓으면 굉장히 좋죠. 하지만 실전에서는 잘 나오지 않거든요. 이거 좋네요. 드라군어 첫 SG 반응 일단 시작을 해야 나가. 와, 역시 김태교. 역시 김태교. 와. 아니 이 새끼는 진짜 네임 밸류에 따라서 해설하네 진짜. 역시 김태교. 저거 만약 이경민이었으면 진짜 하이패스였어요 저거. 진짜로. 중심으로 타이트하게 밀어붙이기 반응? 때문에 와, 역시 김태교. 저거 이경민이었으면 잡혔어요. 진짜. 벌써 여보성 선수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마스터님 오늘도 승률 8% 찍고 왔습니다. 대단하다. 오늘도 노빵 찍고 왔어요. 쫓아갔죠? 네. 투드라 더블이네요. 네. 김윤중 선수가 이제 저한테 이제 가르쳐 줬었던. 아, 이거 제가 볼 때 팩토리 뛰어올 생각이죠? 뛰어갖고 옆으로 옮길 생각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팩토리를 옆에서 뛰어서 벌처 뽑은 다음에 뭐 마인 심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상대방이 먼저 푸시를 헛짓거리예요. 벙커를 두드리고 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벌처를 왜냐면 타이밍이 안 나와요, 맞죠? 그 전에 빼서 탱크 마인 되기 전에 빼거든요. 그렇죠. 마인업 되기 전에 드라군이 무조건 빼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 뛰어갖고 선발전 하나 찍어갖고 서치 하려고 서치 겸 약간 포럼 한번 노린 게 그런 거 한번 예상해 볼게요. 드라군이 전진 앞에 다 가 있는데 벌처가 한 마리 갑자기 뜬금없이 온다. 그러면 투팩토리도 예상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황스럽거든요. 아 근데 보성이 형 준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약간 이렇게 소소한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는 게 크거든요. 그렇죠. 마인 개발하고 그다음에 왜냐 똑같이 하면 김태균 못 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변수 두는 거 연보성 굉장히 좋습니다. 준비 잘했어요. 아니면 앞마당 쪽에서 센터 쪽으로 근데 이거 또 엇갈리면은 벌초에 한 프로브 4킬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게임 끝나거든요. 거의 게임 터졌다고 하죠. 이런 대 표현이. 근데 지금까지 아니 근데 와 6시대 파일런 지은 거 대박. 6시 파일런. 와 저거 딱 보겠네. 6시 파일런은 솔직히 말해서 신경 예측 못 하거든요. 여기서 계속 찍는다고?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마인을 박는다는 건데 그러면 진짜 쓸데없이 되거든요. 아니 근데 김태경 선수 특히 이렇게 드라콘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시즈 모드 되기 전까지 잘 안 빼거든요 드라곤을. 그렇죠. 이렇게 계속 쳐요. 근데 이걸 만약에
계속 이렇게 드라군 전진 배치 한다면 통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통해서 이렇게 드라군이 달린다? 그러면 이제 완전 난리 나는 거죠. 자, 일단은 드라군을 언제 뺄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와, 마인업 됐거든요 지금. 어? 아, 시즈 모드부터 이제 먼저 해야죠. 그래서 일단 제가 뻘짓이라고 말한 건데. 아니 이건 오! 소금을 하네요? 그쵸, 이거는 그 시즈 할 필요가 없죠. 딴 걸 야! 아, 근데 봤어요. 건물 그러니까 드라군이 가서 오, 못 봤죠? 아니 이거 못 본 것 같아. 오, 막았다. 우와, 대박. 와, 우와, 연보석. 두기, 우와, 세기, 네기, 다섯기, 여섯기, 일곱기, 여덟기, 아홉기. 어? 여덟기. 와, 연보성 준비 진짜 착실했다. 진짜 잘했다. 이러면서 3팩토리. 와, 대박. 야, 제가 볼 때 지금 나가는 것보다 그냥 이거 이 유리함을 조금 더 유지하는 게 좋아요. 지금 나가면 지금 드라마 많거든요. 투게이트 꾸준히 찍어갖고. 좀 약간 공격적이게 하겠다 뭐 그런 플레이인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세 번째 커맨드 그냥 짓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볼 때도 그게 나아요. 왜냐하면 토스가 진짜 가난하거든요. 지금 너무 가난해서. 괜히 지금 탱크 나갔다 달려서 기회 주는 것보다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확장 타이밍이라든가 이러면서 그냥 세 번째 멀티 그냥 지워도 돼요. 대놓고. 그쵸. 네. 대놓고 지워도 돼요. 왜냐하면 벌써 소금 나가면서 상대 체제 다 봤거든요. 그러면 엠베랑 그런 거 지을 필요 없죠. 그냥 바로 아카데미 지으면서 쬐면 돼요. 와, 근데 옵저버로 김태경이 4팩토리 지금 짓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압박받겠네요. 이러면 세 번째 벌티 못 먹죠. 예. 게이트 계속 짓겠죠. 그렇게. 예, 이렇게 계속 짓겠죠.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연보성이 세 번째 커맨드를 가져간다. 그러면 테란이 진짜 유리해집니다. 예. 지금도 그냥 아무리 짓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리 짓고 운영하면 되는데, 약간 보성이 타이밍 보는 것 같거든요. 지금 가스를 안 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타이밍 보네요, 그냥. 그냥 질질 끌어서 운영 가기보다 그냥 타이밍 잡아서 끝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타이밍도 뭐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4게이트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면 토스 안 좋죠. 그렇죠, 그렇죠. 벌처가 워낙 많아서. 와, 근데 컨트롤, 드라 컨트롤 진짜 좋아요. 와. 와. 근데 여기까지 너무 무리. 아니 무리 지금 테란 무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아, 근데 탱크 빨 믿고 가는 건데. 와, 마이너 하나도 안 터졌어. 아니 컨트롤이 미쳤다. 이거 만약에 이경민이었으면은. 아니 진짜 이경민이었으면 마인드만 한 두 번 났을 거거든요? 솔직히 끝났습니다. 솔직히 끝났어요 저는. 와. 인정할게요. 솔직히 저는 끝났어요. 방금 그 컨트롤에서 어떤 점이 제일 중요했냐면 벌처가 드라곤 옆으로 세면서 이제 뒤쪽에 마인드 와 돌리는 판단! 바로 자리 잡아버리니까 돌리는 판단!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벌처가 충원될 때까지 이러면서 다 끝이 된다. 그렇죠. 다 소름 돋는다 진짜. 다 끝이고 셔틀 찍어야죠. 앞쪽에서 앞쪽에 있는 드라곤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하나 조금 좀 아쉽네요. 이거는 끊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아, 근데 이거 막히거든요. 테란의 테란의 장점. 보수 병력으로 입고 같아요. 아, 이러면 테란이 이기는 그림이거든요. 아니죠. 테크 하나기 때문에 저 컨트롤만 잘해주면. 아니죠. 이거 피해 좀 많이 주거든요. 이러면서 막히만 하면 돼요. 예. 그렇죠. 질럿. 근데 이게 질럿이랑 같이 해가지고 돌을 끼만 하면 이기거든요. 아니 근데 드라곤에 피해를 너무 많이 보네요 연보성이. 아니 근데 이래도 테란이 좋아요 지금. 왜냐면 여기 자리 잡으면 지금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 발질 없이는 막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막혀요. 예. 왜냐면 시드보드 대 탱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막히는데 저병력을 뚫을 수 있을 것인지 못 뚫을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못 뚫을 것 같아요. 게이트가 이제서야 늘어났기 때문에. 아비타 나오려면 굉장히 시간 많이 남았거든요. 그쵸. 이러면 힘들죠 이렇게. 근데 벌처가 좀 약간 마인을 안 박는데 마인 좀 박아줘야 됩니다 조금이. 드라군이 점사해야죠. 탱크는 드라군 점사, 벌처는 질러 점사. 이거 뚫나요? 이거 못 뚫래. 와, 연보석. 와, 이러면서 벌처 조금만 더 오면 밀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게이트 들어갖고 지금 안 몰리면 힘들어요. 와, 연보석. 이게 지금 뚫느냐 마느냐 싸움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좀 뚫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진짜. 예. 왜냐면 바로도 아직 멀었고 아비터도 멀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잘 플레이하고 있네요 연보성. 와, 준비 진짜 착실히 잘한 것 같아요. 네. 연보성 잘하는데요?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저기 중앙에 건물이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맞죠? 그렇죠. 건물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굉장히 아 이러면서 아마리까지 지어지고 본진에 SC가 맞네. 이거는 페란이 이기는 아 자 바람 됐는데 못 돌아요. 못 돌아요. 예. 벌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건 절대 못 돌거든요. 이거 절대 못 돌죠. 예. 아 연보석이 첫 세트 잡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네, 벌써 시즌을 끌어야죠. 아, 시즌을 끌는 게 진짜인데. 아 이거 못 뚫죠. 예. 와 연보석 첫 경기 잡는데 다전제 첫 경기는 여러분들 정말 큰 거 큰 경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1.5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큰 경기인데. 1.5 세트라고 하죠. 1.5 세트. 와. 와 여기 근데 시즌도 안 판다는. 아 근데 끝났어요 어차피. 이거 마크도 이치죠. 와 연보석. 와. 와 연보석. 와 보석. 와 소름 진짜 소름 돋는다. 와 진짜 잘한다. 와. 어, 진짜 잘해. 준비 잘했다. 준비 진짜 잘했다. 준비 잘했다 이거는. 어. 준비 잘했다. 벙커를 보면은 의식적으로 수리비를 빼먹어야지. 와. 때리기 마련이에요. 벙커를 대박. 역시 대는 준비 잘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렇죠. 보성이 형 제가 볼 때 이번 딱 1경기 보면서 컨셉 알았어요. 제가 볼 때 이 형 운영 갈 생각 없어요. 약간 반 운영하면서 계속 타이밍 노릴 거 같네요. 그렇지, 그렇지. 와 역시 1경기 잡으면 또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 진짜 몰라요. 걸렸음에도 5판 3선입니다. 3판 2선 아니 5판 3선. 엄청난 행운이었었죠. 네. 아, 김태용 선수의 그 대박입니다 진짜. 아, 네. 아쉬웠었고 그 프로브가 살아 있었더라면은 더 빠르게 게이트웨이를 늘리고 중이라도 더 많은 소름 돋네. 바탕으로 아 하나 팬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풀어버렸을 때 있는 건 아니 빌드를 진짜 잘 준비했다. 정말 잘 준비. 이거 제가 볼 때 절대 한 번도 안 당해봤을 거야 아마. 그렇지. 와. 이거는 뭐 진짜 단 한 번도 나온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아! 아하! 이런 이런. 아하! 이런. 아 슈기가 아 슈기님이 예, 직감 같네요. 집에 드론이 있었네요. 예. 슈기님 직감 같네요. 연보성 선수의 분위기를 몰아가는 일이죠. 야 이러면 진짜 예 진짜 큰 힘이죠. 예 이게 계속 믿을 수 없는 거라. 약간 자존심 때문에 더 열심히 하죠. 좀 더 힘을 받고 하죠. 근데 저는 또 보라 BJ로서 또 이제 하나의 걱정이 생깁니다. 직감 간 것 때문에 또 우결층들이 또 진짜 와 들고 일어날까 봐. 진짜 아 나 진짜 우결 진짜 왜 그렇게 좋아하지 모르겠더라 진짜 진짜로 하지 마세요 진짜 또 예. 만약에 보성이 올라 보성형이 올라가면 뭐 진짜 슈기님 온 건 너무 감사하지만 또 이제 뭐 우결 와 이거 되면 아 안 돼요 진짜 예. 아니 근데 딱 그거인 것 같아요. 우결하면 그냥 재밌게 보면 되는데 그 끝나고 너무 말이 많아요 그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아 맞아. 그냥 딱 그냥 보면 그냥 그 본 그대로 그냥 재밌게 즐기면 되는데 끝나고 난 뒤 이제 너무 말이 많아. 이건 예? 영화 속 이야기. 사랑의 힘? 아 진짜 막연한 상상도 하지 마세요 진짜. 제 방에서 사랑의 힘 이런 거는 그 강퇴시킬게요 진짜로. 예. 아 아니 근데 첫 번째 판 연보성 선수의 진짜 그 투팩토리 띄운 판단에서 거기에서 마인업도 아닌 속업 그렇죠. 너무 좋았어요. 3벌 딱 3벌 맞춰가고 간 거예요. 진짜. 예. 왜냐면 이게 약간 통할 수밖에 없는 게 4드라로 이제 맞죠. 그쵸, 벙커 그쵸. 때리면서 그리고 만약 근데 또 태경님이 방금 투게이트 페아비터 했는데도 저 정도였는데 만약에 그냥 3년까지 먹잖아요. 배웠다고 상대로. 진짜, 그럼 완전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엄청 털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초반에 벌처 3개 풀업 8개 잡혔을 때 끝났죠. 이러면은 드라곤이 잘 안 찍히거든요. 4게이트에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연보성의 전략의 승리가 아닌가. 두 번째 판 데미안도 테란이 좋거든요. 그렇죠. 가깝죠. 예. 약간 보성이 형의 장점을 살리기 좋은 맵이에요. 뭔가 좀 맵 트리플도 약간 방어하기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좋아하죠 저런. 야 맵. 일단은 예 보성형이 좀 약간 좋아할 만한 맵. 예 데미안이기 때문에 2대0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정말로다가 아 연보성은 시도 때도 없이 빌드 생각함. 아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빌드 생각을 진짜 오지게 한 것 같아.
가피셜 택시대 실수는 연보 앞마당에 드라 아 보낸 드라를 다 잃은 것. 솔직히 컨트롤 좀 더해가지고 큰 피해 주거나 아니면 살릴 수 있었거든요. 아니요 네. 그 드라는 그냥 추가따만 맞고 약간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죠 근데 솔직히. 그렇죠. 네.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첫 번째 판은 연보성도 잘했지만 김태경이 좀 약간 긴장한 게 있지 않나. 왜냐면 6시 쪽에 소급 벌처 세 마리 그쵸. 파일런으로 봤거든요. 근데 반응이 보통의 김태경이었으라면 당연히 막았겠죠. 근데 그걸 못 봤어요. 그렇죠. 그게 네. 진짜 컸어요. 그게 진짜 컸는데.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여러분 안 당해본 빌드라서 이건 김태경님도 약간 당황할 정도의 빌드라서 솔직히 이거는 제가 김태경님이 못했다기보다 그냥 진짜 준비를 잘한 보성형의 승리지 않을까. 이거 그쵸, 진짜 그쵸. 빌드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김태경이 또 두 번째 판에 무난하게 들고 나올지 아니면 준비한 빌드 예, 혹시 하나 있을지. 연보성은 좀 약간 첫 번째 경기만 봐도 예, 확실히 스타일이 딱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과연 두 번째 판 데미안 어떤 경기 나올지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라라라라님 하나 팬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 경기력 매체가 밝았습니다. 신년에도 어김없이 ASL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김태경 선수, 연보성 선수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파이팅 넘치는 두 선수를 열심히 응원하며 오늘도 이벤트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 치어풀 이벤트. 현장에서 센스 있는 치어풀로 선수를 응원해주세요. 중간중간 중계 직접 우수한 치어풀을 선정해 리즈 마우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두 번째, 해군대 추첨권 이벤트. 현장 방문객들 중 추첨을 통해 리즘 게이밍 헤드셋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 방송 지정된 경기에 스타팅 포인트를 맞춰주세요. 맞추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한 분께 리즘 기계식 키보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TV 라이브 시청 중 진행되는 승자 예측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세 분께 빅뷰 31번을 선물로 드립니다. 첫 번째 4강 진출자가 가려지는 오늘의 경기 과연 어느 선수가 이번 리그에서 가장 먼저 4강 진출에 성공을 할까요? 오늘도 끝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서현지였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치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경 선수가 연보성 선수 일격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그 세 개 벌처에 일꾼이 잡히면서 휘청거렸던 김태경 선수예요. 네, 뭐 속으로 오 이것 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와, 김태경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당황 많이 했을 거거든요. 네, 지금 표정에서도 좀 약간 당황한 기색이 예, 보이는데 과연 이 경기 김태경답게 멘탈 추스리고 승리할 것인지 아니면 연보성이 2대0으로 갈 것인지. 2대0은 네. 진짜 그렇죠, 그렇죠. 2대0은 진짜 심하거든요. 2대0은 진짜 심해요. 세상을 여기기 위해서 첫 단추를 잘 꼈어요. 예, 아, 이 세 번의 단추를 예, 다 이 잘 꿰야 아, 성공하는 건데 일단 김태경만 잡아낸다면은 욕심 거부릴만 하겠는데요, 연보성 선수는. 그렇죠. 이 영어 거기 김태경만 제외한다면 4강에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연보성 선수, 김태경 선수 마저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상당히 중요한데 2대0만 되면은 세그립 박는 거거든요. 과연 연보성에 관한 그 세상에 문을 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김태경 선수가 택시모드 발동으로 문을 바꿀 것인지. 경기들이 끝났어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 일산 대결의 시작 타이스입니다. 에이에스에 보면서 치킨 야식 먹는 게 개꿀 맛 인정? 인정.